전국대회 마지막 이야기 4전 3승 1무의 경기 결과로 준결승에 진출한 우리 A클래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전국대회 우승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준결승전 우리 A클래스와 피플FC 파이팅 넘치게 가보자고 긴장해서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김현호씨 그렇게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고 한치의 양보도 자비도 없는 경기가 펼쳐지던 바로 그때 우리 캡틴의 선제골이 들어갔어요 안도하는 빈현호씨 치열한 승부 속에 더 이상의 점수는 나지 않고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종료 직전 상대팀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어요. 그렇게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되고 준결승 경기인 만큼 승패를 나누기 위해 승부차기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승부차기 끝에 결승 진출은 무너지고 오늘의 경기가 오늘의 패배가 연우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아빠는 생각해요. 승부차기 이후로 많이 주눅 들어있는 연우에게 정말 최고였다고 전하고 싶어요.